오마이 베란다입니다. 명절 전 휴일을 청소 여태 묵혀놨던 그 청소를 하고 났더니 너무 개운합니다. 그래놓고 지금 해가 딱 넘어간 시간에 이 아이들이 지금 카메라 담아 보는데 제가 창다육이를 베란다에 이렇게 들여놓고는 색감이 좀 들어온다는 생각을 별로 못 가졌는데, 근래에 이 아이들이 지금, 연어 고수님들의 킥장이나 뭐 농장에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, 좁은 베란다 안에서 환경적으로 뭐 통기, 햇빛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가운데서 또 무엇보다 다육이들이 좀 많이 어리잖아요. 그런 가운데서 이만큼의 색감에 좀 들어온 것이 저로서는 다육이를 보는 나름의 즐거움이 보여요. 저 안에서 아직도 초록하고 붉음도 그렇게 진하진 않지만 대비를 이루니까 어떤 친구는 빨갛고 어떤 친구는 초록하고 그중에 요 콜로라타 같은 종류가 주는 요런 빛감이 함께 어우러져서 있을 때저 고유한 색감이 이 다육이들을 보는 즐거움을 조금 배가시켜 준다. 얘가 좀 색도 다르고 뭔가 다육이들의 빛감을 좀 올려주는 역할을 해서 그러고 나서는 콜로라타 종류의 창들을 다른 분 영상에서 보아도 색감이 신비하고 참 이뻐요. 지금 이 블루 빛깔 느낌이 별로 드러나진 않는데 볼 때마다 색깔로는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오늘 이 아이들을 이렇게 영상에 담아보는 이유는 제가 그 현아님 영상에서 쪼꼬 다육 사장님이 그 적심하는 걸 보게 됐는데 이건 치마 입은 거로 판단이 돼서 치마 입은 다육이도 적심하고 프랭크 뭉크 얼굴이 좀 비뚤어졌어요. 왜냐하면 이쪽에 제가 모기 잡느라고 제 팔에 그 입장 하나가 두 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얼굴이 기울어져 버려서 저 기울어진 얼굴을 내내 보고 있자니 속이 좀 상해서 적심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적심을 지금 하면은 2월 말이나 3월쯤 되면 자구도 볼수 있고 뭐그 적심한 친구도 뿌리를 내려서 왕성한 시기에 좀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프랭크 뭉크랑 레드 다이아몬드 풀 적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적심 당하기 전에 이 화면 안에서 적심 전의 모습도 담기도 하고 창다육이 예쁜 거 베란다라는 아주 작은 환경에서 1월 마지막 날이 아이들의 모습이 이래요 라면서 지금 짧은 영상을 한번 담아봅니다. 적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